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림기야 파티 드레스라는 아이예요. 우연히 당근마켓에서 인연이 되어서 제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데려와서 겨울에 이렇게 꽃을 두 개씩 세트로 이렇게 피워주더라고요. 어떤 분은 잠을 잔다는데, 우리 집 신림기야는 꽃을 보이죠? 꽃을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. 뭐이 겹으로 된이 꽃에 제가 홀딱 반해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. 들어가고 오자마자 옆에 겨순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잘라서 삽목했잖아요. 삽목해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많이 자랐어요. 두 배로 자랐는데 오늘 갑자기 얘가 시들시들하더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. 지금 너무 추운 데가 있었나 봐요. 창측으로 있다 보니까 냉해를 입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꽃친구 언니께서 그 찜하셨는데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. 드린다고 했었는데 못 드려서. 지금 새순 또 나오죠? 언젠가는 제가 또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이 아이는 엔닉스라는 아이도요. 이 아이도 예쁘죠? 색감이 예쁩니다. 그리고 세트로 꽃을 피웠는데, 꽃송이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이 새송이, 새 꽃대들도 영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바래는 미리 핀 아이들의 꽃송이는 제가 두 송이 꼭 떼줬습니다. 여러분들도,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식물도, 사람도, 그냥 혼자 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문득, 요 근래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에 꽃이 색깔이 살짝 변한다거나 하면 떼주시고, 새로운 꽃대들에게 힘을 줄수 있어야지만 이 아이들이 또 새롭게 예쁘게 꽃 피울 수 있겠죠.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요 삭스러움, 아니, 신 무엇보다도 요, 겨순 삽목했던 애가 가버려서 제가. 찜하신 언니에게 참 미안하고, 그렇습니다. 그래도 꼭 자라면 아마 내년쯤? 가을쯤?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슬이 구구절절이 길었는데요. 짜잔! 이 아이 코레리아랍니다. 꽃이 너무 신비스럽고 예뻐서 제가 당근마켓에 알림 설정을 해놓고 있었는데, 또 멀지 않는 곳에서 이걸 키우시는 분이 내놓으셔서 저렴하게 두 포트까지 가라고 해서 예 그럴게요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제법 키가 큽니다. 저한테는 한뼘 정도 사이즈만큼 키가 커요. 제가 걱정했어요. 이 아이 혹시 여름에 약하지 않나. 그래서 정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이들이 열대지방 출신이더라고요. 열대지방, 여름에 강하다는 소리죠. 고열에도 잘 견디고, 습에도 잘 견디고. 대신 추위에는 좀 약하겠죠. 그래서 이제 여름 걱정은 제가 여쭤봤더니, 키우신 분께 여쭤봤더니, 여름 걱정은, 여름은 안 탄다고 그리 말씀하셔서 제가 또 따로 찾아보니까 또 열대지방 출신이라 또 요즘 여름이 워낙 습하고 덥고 점점 더 더워지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, 잘 됐다 싶어서 그냥 데리고 왔는데요. 이 아이는 너무 쓰러져서 미리 이렇게, 다이소 이렇게 고정하는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요. 이런 걸로 고정을 해서 세워줬고요. 이 아이는 정말 제 취향으로는 그대로 못 키워요. 제가 막 우죽순으로 크는 거막 그냥 안 보고 삽목해 버리거든요. 이 아이도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삽목을 해볼 생각입니다. 요즘 삽목 잘 되는데 뭐 우리 이파리가 너무 삭소름이랑 또 사이즈상으로는 크지만. 싹스러움이랑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삽목도 잘 되지 않을까 하고,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. 요게 길이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입니다. 이거는 이렇게 크게 키워주신 분, 이만큼, 별탈 없이 키워주셨는데요. 위에 너무 영양이 많이 가면 구근이 크지 못하지 않을까,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보고요. 또 이만큼 삽목해서 키우다 보면, 또 겨순도 나오고 위아이들은 또 위아이대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
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여기 위쪽에서 꽃이 나오는 성향들이라 삽목하면 꽃은 좀 늦겠지만, 제가 삽목 한번 해볼게요. 이 아이도 당분간은 상토를 조금 더 채워주고, 그래서 조금 그죠? 지지도도 좀 세워줘서 우리 집 환경에 적응시킨 다음에 제가 또 화분갈이를 해주든지 할게요. 여기 다이소 가면 요런 거 있어요. 테이프 다이소 1,000원짜리 이런 거 잘라서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도 옆에 아이도 너무나 허리가 꼬부랑 할머니처럼 굽어서 제가 미리자 이렇게 잡아줬습니다. 이렇게 잡아주면 힘이 덜 들겠죠. 상토도 새로운 흙을 좀 보충을 해줬으니까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도 일단 고정대를 한번 세워볼까요? 일단 자르고 나서 이렇게 세워줘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소독약으로 칼로 이렇게. 그리고 여기 자르는 부위는 여기 잎이 하나 떨어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이렇게 자를게요. 약간 부드러워서 금방 잘라져요. 이렇게 됐더니 바로 써죠. 여기가 바로 썹니다. 또더 채워주고. 제가 좀 과감성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보면 내가 지난번 영상에는 제가 간땡이가 좀 부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이것도 조금 있다가 따로 분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그 잎이 아래 줄기에 잎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잘랐는데요. 이게 몽둥이로 잘라버리면 식물도 광합성하기가 힘들어서 좀 힘들어하거든요. 잎이 나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잎이 한두개 정도 남으면 좋은데, 상황이 하나밖에 안될것 같아서 하나 남겼습니다. 이 아이는 조금 더 신인계아들도 저희 집에 올때 하나가 파티드레스가 굉장히 목대가 가늘었어요. 근데 저희 집에 있으면서 자라면서 목대가 튼튼하게 형성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상토예요. 순수 상토. 여러분들 즉 삽목하는 거 많이 보셨어? 아니 아마 다 요즘은 다 삽목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아이가 뭐 보기에 꽃은 굉장히 까탈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. 또 제가 여름을 잘 지낸다고 하면 그닥기 까탈스럽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. 물 관리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. 여름 열대지방 아이니까 과습이나 과열 이런 데 굉장히 강한 아이 같아요. 물을 좀 축였어요. 상토에다가 또 구멍을 넉넉하게 길을 만들어주고요. 그림자가 생깁니다. 약간 밑에 들어가는 부분이 약간 뿌리가 굽었는데 안 자르고 그대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흙과 삽수를 제가 이거 삽목할 때마다 맨날 그랬죠. 양쪽으로 살짝 잡아주도록. 꼬집하라고. 살짝이 아프게 꼬집지 말고요. 살짝이 꼬집하면 흙과 이 삽수 간에 공간이 없어지죠. 흙과 삽수 간에 공간이 생기면 이 바람 들어가면 안 좋다 그런 소리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꼬집해주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물을 두를게요. 이렇게 놓으면 흙이 안쪽으로 중앙으로 모이면서 또더 공기 그 바람 들어갈 자리를 막아주겠죠. 튼튼하게 잘될것 같지 않나요? 그래서 이런 방그늘에 햇빛에 두지 마시고 방그늘 두시면 얘는 한 일주일이면 금방 또될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. 그래서 또 새순이 쑥쑥쑥 나올 때까지 그때 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리고요.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